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객을 태운 열차가 멈춰있던 화물열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최소 2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여객열차가 선로를 벗어난 채 뒤집혔습니다. 옆 선로의 화물열차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새벽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암트랙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47명을 태우고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달리던 여객열차가 세워져 있던 화물열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Amtrak was on the wrong. They weren't supposed to be meeting right there by the bridge, clearly. 현재까지 암트랙 직원 2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당국은 여객열차가 어떻게 잘못된 선로로 진입하게 됐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여객 철도를 담당하는 준 공영기업 암트랙은 최근 열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탄 암트랙 열차가 건널목에서 쓰레기차와 충돌해 한 명이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는 열차 탈선으로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